이번 연도에는 데이식스가 예뻐서를 역주행합니다. 꼭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일기 마대 18살 청춘입니다. 공식 일기 마이데이 치킨입니다. 정규 1번 썬라이즈를 발견하게 돼서 예뻤어라는 노래를 알게 됐는데 도입부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뮤비를 봐야겠다. 뮤비를 봤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저는 그렇게 입덕하게 됐습니다. 7월 6일 날 하이엘로라는 뮤비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 이거 입덕하기다.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긴 거여서 입덕 딱 하게 됐죠. 이분은 메인보컬, 리더, 성진이고요. 기타를 맡고 있고요. 별명이 방방인데 왜 방방이냐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손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엄청 하는 짓이 방방거려서 방리더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재영이는 일단 제 최애고요. 보컬이랑 랩, 메인 기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형입니다. 제일 어려 보이지만 27이에요 벌써. 이 친구는 베이스를 맡고 있어요. 동국대 1, 2학번이에요. 그래서 낙경영 밤밴드라는 경영학과라서 맞아. 낮에는 경영학과를 배운다 해서 낙경영이고 그리고 밤에는 밴드를 한다 해서 밤밴드 이렇게. 팀 내에서는 원래 막내였지만 지금은 구막이 된 원필이는 신디사이저와 그 피아노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도 맡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진짜 잘생겨서 다른 팬덤 분들도 와 몬피니는 진짜 잘생겼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막내 도훈인데요. 도훈이는 팀에 조금 늦게 합류를 했지만 드럼으로 엄청 밴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팬들이 막내고 귀여우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도훈이가 그때부터 막 귀 빨개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세상의 도훈 남자 윤도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윤도훈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돌마다 쓰는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딱 여기 재영이, 성진이, 도훈이 그리고 영현이, 원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많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진이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댄스 가수면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찍기 힘든데 우리 애들 그냥 치기만 하니까 사진 찍기 편하고 조금 자부심이 있는데 팬들이 노래 실력이 되게 맞아요. 좋아요. 진짜 잘 불러. 진짜 가수 정말. 뺨칠 정도로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우와! 이번 거 Moonrise 정규 앨범인데 이게 Moonrise는 그 7월부터 그 12월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안에 내부를 살짝 보면 이게 너무 근데 박스가 맞아요. 너무 굳어요. 너무 약간 구겨지고 애들 얼굴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고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겹치면 애들이 발 위에 이렇게 발 위에 이렇게 있는 걸 콘서트 끝날 때 그 스태프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 콘서트 사진이랑 애들이 자필로 쓰는 자기가 무슨 노래를 요즘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과 멤버들에게 각자 선물을 준다면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거의 굿즈로 매 월마다 이렇게 줬고요. 저희는 춤을 추는 그룹이 아니고 밴드다 보니까 야광봉 대신 야광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엄청 여러 가지 많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드래곤볼이라고 10개를 다 차고 오신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몰라서 가끔 남자인 사람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놀리는 게 막 좀 듣보다 막 듣보다 이렇게 놀리는 게 진짜 막 기분이 나쁘고 진짜 무슨 역주행하기나 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길거리에서 데이식스 노래를 잘 못 들어요. 맞아요. 약간 그게 슬퍼. 더 유명한 아이돌들이 노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식스 예뻤어라는 노래가 막 길거리에 많이 틀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노래만 불러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저도 열심히 살고 싶고
그리고 되게 저만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욕을 듣든 안 좋은 일 있으면 툭툭 털어버리고 뭐 저희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할머니가 돼도 따라다니고 이제 밴드 이렇게 흔들고 이게 밴드 대신 여기 뭐야 지팡이에다가 이게 다 밴드 차고 이러고 다닐 테니까 할아버지 될 때까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오래 갑시다. 맞아요. 진짜 평생 갑시다. 평생 팬 할게요. 오래 배팅 할게요. 인생을.